코로나19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면서 520명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고령층에 대한 부스터샷 간격을 4개월로 줄여서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11월 들어서 위드 코로나 이후로는 어제 들어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187명을 기록했습니다. 3,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한 건 지난 9월 25일 이후 53일 만이고 역대 두 번째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만 1,43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수도권 전체 확진자 수도 2,500명대로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522명을 기록하면서 최다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보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해 다음 달 일상 회복 2단계 돌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우려되는 게 백신 맞고도 코로나에 걸리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늘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 간격도 줄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 6개월이던 추가 접종 간격을 60대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환자는 4개월로 줄이고 50대는 5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위중증 환자가 500명을 넘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확진율이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져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스터샷 간격 단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자는 FDA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용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미 식품의약국에 고위험 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증상이 나타난 지 3일 이내에 먹는 약을 복용하면 입원과 사망률을 89%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만약 FDA가 연내에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승인을 내리면 코로나 환자들은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일 수능에서는 68명의 확진 학생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들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상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지정 시험장으로 이동해서 시험에 응시합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